예, 만발한 벚꽃 보여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내내 가만히 있다가 이제 잎이 나오기 전에 이 벚꽃이 아주 활짝 만개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는 이게 냇가에 뚝에 있는 겁니다. 냇가 뚝에. 대체로 이 벚나무는 전지를 안 한 상태에서 그대로 두니까 꽃이 이렇게 잘 피는 겁니다. 예, 맞은편에 예, 벚나무 가까이 가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심은 지 아마 수십 년 됐을 겁니다. 예, 오른쪽에는 냇가고 냇가에 두 개 예, 심겨져 있습니다. 예, 맞은편에는 예, 작은 예, 벚나무, 벚나무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작은 나무가 있었고, 예, 지금부터는 아주 상당히 큰 예, 벚나무입니다. 벚꽃 많이 폈습니다. 아주 가까이 가서 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벚나무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추운 겨울을 넘기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뭐 때문에 잎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꽃이 피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잎이 없는 상태에서 꽃이 핍니다. 아마 이렇게 잎도 없는 상태에서 예, 꽃부터 먼저 나와가지고 열매를 예, 수분 수정시키는 데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 에너지를 보충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이 나무한테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라, 잎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온도가 높다 해도 아주 한여름철이 아니다 보니까 이 나무에 가장 많은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줄기에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꽃에도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받으려 그러면 잎이 없는 상태가 가장 유리한 겁니다. 대신에 고온기 때는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잎이 있어야지만이 몸의 체온을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수체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이 수분 수정 시기에 잎이 없는 상태에서 꽃이 피는 것. 비단 벚나무뿐만 아니고 벚나무와 비슷한 체리, 살구, 자두, 복숭, 매실, 뭐 푸른 블루워터, 핵가루들의 전체는 전부 다 꽃이 잎이 안 나는 상태에서 전부 다 열매가 꽃이 피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가장 유효적절하게 태양의 에너지를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잎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수분 수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서 벚나무는 체리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뭐 체리의 대목으로 뭐 기세라든지 외성 대목도 쓰고 뭐 일반 대목도 쓰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전부 다 벚나무에 체리 접을 붙여서 했습니다. 체리가 안 달린다 안 달린다 하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벚나무처럼 이렇게 키우시게 되면 다 달립니다. 전지 안 하고 그대로 길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다 나무는 총총 심어놓고 가깝게 심어놓고 나무를 많이 자르니까 세력이 너무 강하게 되니까 열매가 안 달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나무들은 전지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두니까 저절로 꽃이 이렇게 많이 피가지고 버찌 열매도 달리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체리라면 체리가 정말로 많이 잘 달립니다. 예, 미국의 유튜브 이런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로수, 우리나라에서 기르는 가로수 벚나무처럼 이렇게 길러가지고 기계로 다 흔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체리나무를 뭐 그렇게 손 많이 안 댑니다. 수확할 때는 기계로 흔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면적도 작고 하나하나 손으로 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를 높게 기르면 안 되는 겁니다. 낮게 기르면서 가지를 골고루 만들어서 저 위로 가지를 올라가지 않게끔 만들고 전지를 가능하면 적게 하면서 세력을 어느 정도 맞춰주게 되면 지금 이제 보시는 벚나무처럼 꽃이 이렇게 많이 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꽃이 많이 피게 되면 열매도 잘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꽃이 조금밖에 안 피고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도상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열매가 안 되는 겁니다. 체리가 잘 안 달리는 겁니다. 예, 오늘 이렇게 벚나무를 보시면서 바다가 육지라면 하듯이 이 벚나무가 체리라면 정말로 체리 많이 수확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앞으로 가만히 둔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둔 상태에서는 전부 다 어느 곳에든 제가 꽃이 많이 피고 열매가 많이 달립니다. 전부 다 사람을 손이 너무 많이 가서 너무 보살피 주다 보니까 전부 다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요 벚나무 꽃이 지 아무리 오래 간들 아마 내일이나 모레부터는 꽃이 떨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며칠 안 갑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저우의 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분 수정을 하기 위해서 벌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온도가 높으니까 이제 벌이 수분 수정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요 체리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상태로 예, 기르게 되면 체리고 뭐 자두고 복숭이고 모든 것이 다 잘 달립니다. 예, 오늘은 벚나무 꽃이 활짝 핀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